고창은 전 지역이 유네스코 생명권 보전 지역으로 선정될 만큼 빼어난 자연을 간직한 곳인데요. 역사, 문화유산도 다양합니다. 그중 조선 초기 외적을 막기 위해 쌓은 고창읍성이 옛 위용을 그대로 간직한 것으로 유명하죠. 마을 어귀에 들어선 순간 펼쳐진 조선. 단정한 기하집들과 공들여 조성된 화단이 지친 이들을 조용히 맞이하고 있습니다. 고창의 아름다운 자연과 유산을 즐기고 쉬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 가운데 어느 대갓집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이리 오너라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야, 이쪽 들어오세요. 어? 이쪽이. 선생님, 예. 이런 곳이 있었어요? 고창 하면 고창의 고창읍성이 최고고요. 그리고 선운사가 정말 명소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다원 씨랑 아까 준비한 수박을 여기서 먹게 되는 거예요. 네, 얼른 먹어봐요. 그렇지. 그래. 지금부터 수박을 잘라볼까요? 네. 다원 씨, 이거 수박 자를 때 어디 부위부터 자른가요? 보통 반을 자르니까 가장 반지름 되는 부분. 아, 그쪽에서 그렇죠. 자르지 않나요? 그런데 보통 길쭉한 수박은 이렇게 가운데를 하고요. 이렇게 동그란 수박은 어디든 가능합니다. 아. 하지만 우리가 보통 가운데를 이렇게 자르다 보면 위험할 수가 있어요. 수박이 미끌미끌하니까. 그래서 이쪽 측면을 먼저 잘라야 됩니다. 아, 측면부터요? 네. 측면을 이렇게 자릅니다. 네. 안정이 되니까 쉽게 자를 수가 있죠. 이렇게 딱 걸리면 됩니다. 우와, 이야, 잘 익었네요. 잘 익었다. 우와. 아까 저희 배웠잖아요. 네. 이렇게 하얀 부분이 많아야 좋은 수박이다. 네. 칼집을 이렇게 가운데다 내고요. 정해지잖아요. 너무 간편하죠? 자. 박사님, 나무 같아요. 아, 그러네. 트리 모양이네요. 정말 달아요. 맛있죠? 네, 박사님 한번 드셔보세요. 네, 저도 한 입. 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손잡이 있네요. 이렇게 달 수가 있어요? 설탕물이에요, 설탕물. 네. 근데 수박이 너무 커요. 이거 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보통 한 통 다 먹는 그런 가족 많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큰 수박을 먹고 남은 수박을 보관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게 랩을 씌워가지고 보관을 하시는데 랩을 씌우면 세균이 번식할 수가 있어요. 와, 저 맨날 그렇게 먹는데? 그래요. 그러면 세균에 이게 노출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살짝 윗부분을 이렇게 잘라내고 드시면 되고요.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이게 요즘에는 림프용기가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잘라가지고 여기에 보관하는 것이죠. 용기 안쪽에 빈 공간이 있으면 세균이 증식될 수 있으니 작은 용기에 꽉 채워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먹고 싶을 때 하나씩 꺼내 드시면 되는 거거든요. 아, 이러면 더 오래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